아, 재밌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진짜 이런 거 처음 해봐요. 토모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 프로그램인 연주자들 2화가 시작됐는데요. 지난화와 마찬가지로 임도민 피아니스트께서 함께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번화에서는 음대생들과 프로 연주자들의 배틀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게임 룰은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 입상하신 임도민 피아니스트와 음대생들이 쇼팽의 곡을 두고 하나의 주제 아래 더 많은 레퍼토리를 연주하는 팀이 이기는 룰입니다. 음대생들 팀 각오 한마디 먼저 들어볼까요? 대보지 않고서도 길고 짧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벌써 졌어요. 배틀하시기 전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떨려요. 콩쿨보다 더 떨리네요. 첫 번째 라운드는 쇼팽 에티드와 그리고 스케르초 프렐류드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통해 성공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늦게 냈는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위바위보. 약간 속된 말로 양민 학살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양민도 못해 약간 천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이팅!
음대생들의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살짝 기대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운동인 피아니스트에 생기네요. 그럼 바로 2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주제는요, 녹턴 수나타 그리고 마주르카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나 음대생들의 패배네요. 그래도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죠? 마지막이니만큼 특별한 주제로 준비해봤는데요, 자유곡입니다. 앞에서 연주하지 않은 곡들로 연주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별명이 이별의 말씀인데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이별을 불렀습니다. 구별한 얘기인데 일부러 얘기하는 거야. 이별이 아니라 정성의 행진 사별. 사별한 거. 오늘 배틀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진짜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예상했었어요. 제가 언제 또 살면서 이런 분이랑 같이 피아노를 쳐보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셨던 임동민 피아니스트의 연주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실황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10월 28일에 있는 롯데 콘서트 홀 리사이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